저희는 둔내 태기산 왔어요. 태기산 올라간 차들이 많네요. 타이어 저 보이시죠? 여기는 이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사륜 구동 아니면은 안 돼요. 그다음에 사륜 구동도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면 올라오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여기가 눈보라도 날리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앞도 안 보이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술산이다. 눈 구경 하세요. 눈 구경. 눈 날리고 안개. 와, 저 위에 가면 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전 누구예요? 당신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고성으로 가, 고성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씨. 저 길이. 차 돕니다, 차 돌아. 저걸 비춰줘야 잘. 자, 태기산 해발 1261m. 낮에 보면 저 앞에 다 보이는데 지금 밤이라 안개도 끼고 눈보라도 날리고 여기 벌써 야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진짜. 와, 진짜 이런 눈보라는 오랜만이야. 엘사 어디 갔어? 엘사 여기 있잖아요. 엘사 여기 있잖아요. 엘사 가오나시. 가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컴백 홈.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무료. 야야야.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뚱이뚱이 캠핑 하이캠프 TV. 저희는 오늘도 나왔어요. 집에서 1시간 반? 1시간 한 4, 50분 거리. 여기는 이제 노지 캠핑. 저희 캠핑장은 안 가고요. 100%에서 1% 빠지는 99% 노지 캠핑 위주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다니면 뒤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티 안 나게 항상 복귀를 합니다. 네, 다행히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은 데인데, 굉장히 넓어요, 이게 지금. 진짜, 막 크고, 막 저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희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세 캠핑. 전세 캠핑.
근데 때론 너무 조용하면 혼자 왔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애들 데리고 올 때는 조금 걱정은 돼요. 나 하나쯤이야 뭐 그냥. 응? 근데 애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상황을 몇번 겪어봤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굳이나 애들한테 나쁜 모습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고 조용해요. 찾길도 없어요. 여기 찾길도 없고 길도 없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요즘엔 술도 조금씩 먹느라고 술은 낮술. 안주는 소고기. 소고기 잘안 먹는데 찾아봤어요. 지금 시간이 뭐한 12시 좀 돼가고 있을 텐데. 그냥 쉬엄쉬엄 와서 쉬엄쉬엄 치고 쉬엄쉬엄 그냥 먹어주고 급하지 않게. 왜냐면 저희는 오토 캠핑이 아닌 노지 캠핑이니까. 노지에 대한 여유로움이 있어요. 캠핑장을 예전에 갔을 때도 친한 분들한 이제 조금 많이 친해지신 분들한테는 가요. 조금 여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면 아시잖아요. 성수기 때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야 노지 캠핑 보통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와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스타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조건은 하나 있죠. 온듯안온 듯. 티도 안 나게. 그 다음에 숨겨진 노지는. 그러니까 너무 오픈이 되면, 그런 노지가 오픈이 되면 그냥 조금 아쉽지만 너무 지저분해져요. 뭐 여러 가지 소음이 있기는 한데 너무 소음도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항상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뭐 내일 또 날이 밝으면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지만. 우와, 여긴 진짜 아무도 없어. 꼬꼬, 지금, 제가, 근데 하늘을 향해, 제가 기능을 모르나? 혹시 기능을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찍어도 모르겠어요. 찍어도 모르겠고, 북두 칠성은 찍었는데,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은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뻐요, 지금. 눈에, 그냥 와서 담아서 가기에는 너무 이 지금 이쁜데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휴대폰이 이게 삼성 노트 10 플러스면 완전히 좋은 폰인데 이런 하늘을 못 찍네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또 군대 얘기하면 남자분들 뭐 군대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저도 사연이 많은데 일단 고기 좀 뒤집고요. 자, 이렇게. 짜잔. 소갈비살입니다. 국산 아니고요, 수입산이에요. 꽃갈비살. 별맛은 없다는 거.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는 운동을 해서 좀 편하게 있다 왔고요. 군 생활도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하고 전방에서도 뭐 진짜 즐기면서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후임이 들어와요. 후임이. 후임들 보면 막 몸에 문신하들부터 막 떡지 이런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문신 있는 애들이 더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저기 재밌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가면 주말에 이제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커피도 주고 초코파이도 줘요. 그러면 보통 거기서 이제 까가지고 이게 따뜻한 커피에 초코파이 탁 먹고, 그 뭐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이제 군에 와서 이제 그런 거 해요. 근데 희한한 놈이 한 놈이 그걸 안 해. 커피만 쳐먹고 초코파이는 행방이 없어요. 이 새끼 뭐지 이거? 그래서 또 보고 야, 한 번은 희한해 갖고 제가 좀 유심히 봤어. 보니까 이제 그 행동 약간의 패턴이 있더라고 얘도. 그거를 하는 날은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커피를 먹고 초코파이를 받는 날은 애가 사라져. 커피만 처먹고 사라져. 그리고 한참 있다 봐. 내가 그 패턴을 봤어요. 그럼 한참 있다 봐. 그리고 또 봐. 몇 번 봐. 이 새끼 뭐하지 이거? 화장실 갔다 와요. 이 새끼 화장실 왜 갔다 오지? 이렇게 한 번은 이 새끼 후임이니까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제가 얼굴을 딱 가까이 대고, 야! 입 벌려봐. 입을 안 벌려. 벌려봐, 이씨. 확 안 벌려, 이제. 근데 이빨에 초코파이 그렇게 쳐먹고 와갖고 다 껴있는 거야, 이게. 아, 내 답답해갖고, 나이가 20살이 넘어갖고,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는데 무슨 죄진 놈 뭐냐고 화장실 가갖고 뜯어 쳐먹고 온 거야. 그래서 아, 선님 입장에서 그 놈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답답하기도 한데 얘 삶이 참 우울한 삶을 살았구나. 너 이 새끼 일로 와. 어? 야 그냥 먹어. 남자 새끼가 그게 뭐여 그 새끼야 그게. 어? 나 인마 저기 나이 2살 쳐먹어갖고 화장실 가서 나이 20살 넘어서 그 초코파이 쳐먹는 게 말이 되냐? 아니면 티나 내지 말든가. 입이 다 묻어. 뭐 몽실통통도 아니고 다 묻어갖고 와갖고 어이 안 먹었습니다! 안 뭐 쳐먹기 이빨에 다 꼈구만 이 새끼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군생활하고 저는 어느덧 예비군이 되었죠. 자, 제가 횡계 훈련을 갔어요. 훈련을 갔는데 보통 뭐라든지 동원 이제 해갖고 뭐 며칠 동안 가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왔어요. 이제 딱 횡계 이제 가서 횡계 가서 훈련을 받다가 그러면 이제 진지 구축한다 그래갖고 저희는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땅판대 이제 우리 예비군인데 현역도 아닌데 거기다 짱박 놓고 이제 밤새도록 비 맞으라래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 있으면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오랜 시간 다시 내려오거나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당장 급해 죽겠는데 들어가기 전날 또 이것도 먹고 이제 속도 막 애리고 밥도 못 먹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갔는데 너무 내려온 거죠. 어떻게 더 높은 산으로 저는 올라갔죠.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다 졌잖아요. 이 낙엽이 깔려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고 낙엽이 막 떨어져 있으면 미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좀 팠어요. 이렇게 워커로 파갖고 너무 폐가 아파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땅을 팍 자세를 잡고 일발 장전하고 발사 죄송합니다. 촤악, 아주 소리도 경쾌하게 촤악,
바퀴 먼 산을 보면 분위기는 뭐 거의 뭐 호텔이죠. 탁 보면 내 보이는 시선 안에 있는 거는 느낌이 호텔이야. 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쌌어. 배가 너무 아파갖고. 다 쌌어요. 이제 가지고 있던 깨끗한 거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지 이제. 닦고 일어나다가 그 이제 쌓여있는 낙엽 있잖아요. 된장 미끄러졌네. 그 자리에서 차라리 딴 데로 미끄러졌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가 싼 자리에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팍! 아, 내가 그 다음은 정나라에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찌됐든 닦았어요. 닦을 게 없는 상황에 뭐 온갖 거를 다 이용해서 닦고 내려왔어요. 어우, 씻지도 못해 이제 왔는데 더 큰 문제 이제 그 현역 애들이 현역병이 점심을 들고 돌아다녀요. 아 선배님들 기다리세요. 선배님들 아싸 밥 시간이다. 뭘 갖고 왔냐면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이거 뭐 해야 되나? 이거 거의 모를 텐데 남자분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손끝에서 막 이러는 저기 우리 저 후배님들이 갖고 온 게 주먹밥이었어. 이만한 주먹밥. 선배님들 주먹밥 드세요. 뭐라고 씨야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또 주먹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군 생활이니까 남자들은 또 이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문득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해봤습니다. 또 아마 그 얘기에 조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재밌죠? 근데 군대 얘기는 남자들끼리만 해야 돼요. 여자분들하고 군대 얘기하면 뭐 아시잖아요.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전혀 관심 없는 거. 아이고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거죠. 20년 됐죠. 20년. 근데 또 제가 아닌 저희 아들이 또 군대를 가야 될 나이대가 이제 아직 오진 않았고 좀 더 있어야 돼요.